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농장에서만 있었잖아요. 이제 퍼스로 다시 올라가요. 퍼스 시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저한테는 제일 퍼스에서 재미있었던 그런 기간이에요. 이제 파스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 때문에 퍼스가 많이 기억나는 건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재밌는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데, 농장에서 만났던 형이 소개를 시켜준 공장 에이전시, 거기에 가서 면접을 보고 일을 잡아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파스타 공장인데 제가 뭐 파스타를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청소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밤에 갔어요. 밤에 야간에 20불씩 받고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말라리업이라는 시골에서 퍼스로 딱 갔으니까 일단 잘 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폴이라는 형이 잘 때까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 2주 동안은 거기 한국인 쉐어하우스 이렇게 있어요. 그 남자들이 한 대여섯 명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살게 됐어요.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쯤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공장이 끝날 때. 예? 어제 사람들이 공장에서 파스타를 막 만들 거 아니에요. 기계 막 이따만한 거, 어? 그 파스타 만드는 드럼통도 아니고 이따만한 그 어? 통이 막 있고 그 안에 모터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 어?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계를 파스타 반죽 막 돌리고 하다 보면 기계들에 이제 막 그 반죽 찌꺼기들이 막 이렇게 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청소하러 가는 건데, 그 600불짜리 차를 몰고 덜덜덜덜덜덜덜 가면은 이제 딱 주차를 하고 이제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은 그 시간을 체크하는 게 있어요. 아, 승희 초 몇 시에 왔다. 응? 딱 해가지고 기계에다가 딱 넣으면 그냥 탁 해가지고 여기에 구멍 탁 뚫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면은 옷 갈아입는 데가 있어요. 또 옷걸이 엄청 많아요. 옷걸이가 엄청 많고 그 중에 이제 하나 입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나 딱 흰색, 응? 흰색 딱 입고 바지 딱 입고 그러고 이제 런치룸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 조금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일을 할 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그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하러 이제 들어가니까 그 통로를 딱 따라 들어가면은 장갑이 딱 있어요. 장갑 딱 끼고 비닐로 된 장갑, 고무줄 탱탱해가지고 그 요리할 때 끼는 그런 비슷한 장갑 파란색 딱 끼고,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어? 팔토시 같은 게 있어요. 팔토시 비닐로 된 거 일회용 거 딱 여기다 끼고, 장화도 신고, 응? 장화는 그 옷 갈아입을 때 같이 신고 거기다. 바로 옆에 또 이제 모자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어요. 비닐캡 이렇게 딱 이렇게 비닐캡 딱 이렇게 쓰고, 응?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안전장비 다 이제 하고 들어가는 거지. 이제 들어가면은 뭐 어떤 사람은 그 지게차 끌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튼 뭐 자기 할 것들 막 하고 있어요. 엄청 넓어, 엄청 넓어. 저는 이제 그 넓은 곳 중에서 제가 청소하는 곳은 한 두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그 호스, 응? 호스로 해가지고 물을 치 해가지고 막 뿌려요. 다 그냥 뭐 벽이고 뭐고 그냥 다 뿌려, 다. 응? 물을 다 뿌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거품, 그 퐁퐁 세제, 응? 세제가 들어가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확 뿌려요. 다 뿌려. 그 퐁퐁 세제 다 뿌려놔. 그거 뿌리는데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워낙 크니까. 그걸 이제 다 뿌리고 나면은 그 세제들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뭐 벽이고 뭐 이제 그 기계들, 어? 파스타 만드는 기계들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붙어 있으니까 좀 그걸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둬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흡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잘 닦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나와요. 또 한 30분 동안 이제 나와서 또 쉬는 거야. 그럼 또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앉아서 얘기하고 도시락 싸온 거 먹으면서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한 30분 지나면 다시 들어가요. 이제 또 마무리 해줘야지. 그 세제 다 뿌려놨던 거 다시 다 이렇게 물 다 또 팍 뿌리고 기계 구석구석 이렇게 닦아주고, 뭐 삽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삽이에요. 삽. 근데 이게 삽 꼬다리는 그 메탈로 돼 있잖아요. 메탈. 근데 이거는 여기가 약간 그 고무 플라스틱 비슷한 뭐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그걸로 이제 이따만한 드럼통 같은 거 안에 막 모터 돌아가는 거 그런 데를 이제 다 긁어주고 주면서 이제 그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어? 청소해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파스타 공장이니까 이제 한 박스 두 박스씩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재고 같은 거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뭐 공장에서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 이제 패키징까지 돼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또 이제 가져가라 그래 거기서.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가져가라 그러진 않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야 몰래 하나 가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갖고 와. 그 이렇게 한 박스 이따만한 거 한 박스 이렇게 탁 해가지고 차에 뒤에다가 탁 트렁크에 싣고 이렇게 탁 응? 닫아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그 같이 사는 사람들 먹으라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은 아우 좋다고 이제 좋다
타고 먹죠 이제. 같이 어? 호주에서 이제 일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씩 갖다 놓으면은 요리하기 귀찮고 뭐 이럴 때 하나씩 꺼내 먹으면 그냥 이게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퍼스에 왔으니까 이제 뭐 굳이 뭐 사과 따고 토마토 따고 할 때야 이제 뭐 이제 백패커 이런 데 가는 거 외국 애들하고 막 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당시는 저도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쉐어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트리 딱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뭐 한 주에 뭐 120인가 뭐 이렇게 120불씩 하는 뭐 그런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를 뭐 메시지를 보냈죠. 보내니까 한번 오래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이제 그 바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친구랑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아주 좋은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제 퍼스 생활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라오스 사람인데 얘는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퍼스에서 태어났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뭐 나가서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면서 뭐 주말 되면 같이 뭐 낚시 다니고 뭐 이런 어? 그런 거. 또 이제 얘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태어난 친구들하고 다 모여서 뭐 바베큐하고 뭐 집에서 게임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면 재밌어요. 그런 생활들이. 일단 뭐 걔네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고 어? 600불짜리 차를 타고 다 이제 또 공장 또 이제 밤에 일을 하러 가니까 차를 끌고 또 가요. 밤에 다 갔다가 내가 온 시간 띡 찍고 이제 뭐 일하고 또 쉬었다가 또 일하고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그거는 기계처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따만한 흑인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덩치가 응? 아 아무튼 저의 한 3, 4배 되는 거다. 막 키도 이따만하고 막 근데 귀여운 척을 그렇게 근데 이 친구는 영어도 뭐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인데 일하면서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뭐 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뭐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걔는 아 나 똥 마려 이러면은 아 뭐 보통은 뭐 I need to check shit 막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I need to go to the toilet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그냥 뿌뿌 이러고 가요. 뿌뿌 어? 뿌뿌 한다고 어? 그게 똥이잖아. 푸. 이제 뭐 그 중에서 이제 또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고 그 친구는 뭐 이제 학교를 다니는 뭐 그런 친구였는데 내가 초짜잖아. 초짜. 내가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막 뭔가 자꾸 날 뭐 데꾸가 자꾸 자기 일하는 데를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자꾸 나를 데리고 가서 자기 일하는 데를 데리고 가서 거기 일을 자꾸 같이 하자는 거야. 같이 일하는 성격이 좋으니까 따라갔죠. 따라가서 막 도와주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 흑인 이따만한 애가 와서 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응? 그래서 나는 얘가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고 있었다고. 야 거기는 네 구역이 아니야. 너는 나랑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사라지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 내가 굳이 거기 가서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이게 이놈이 나를 이용을 한 거야. 나를 이용을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또 다음날도 그 친구가 또 와가지고 같이 가죠. 그래서 안 간다고. 나 여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슈퍼바이저한테 뭐라 했나 봐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와가지고 너네 왜 그러냐고. 응? 아 나는 그 얘기를 다 했죠. 나는 여기 이 친구랑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꾸 데리고 간다. 뭐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뭐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리 있게. 뭐.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하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있을 때 계속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만 속상하고 말은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막 걸려버리고 막 그러면은 그냥 안 되니까 영어 공부를 그래도 좀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차를 조심히 잘 타야 되는데 이제 그 공장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 이렇게 뭐 시멘트 공구리 기둥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 기둥 옆에 하루는 차를 딱 세웠어요. 일 끝나고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탁 자동차 노래 탁 틀고 후진 하면서 핸들을 탁 돌리면서 후진 탁 이쪽 오면서 탁 하는데 갑자기 차가 날라가 이렇게 붕 뜨고 팍 착지. 이게 기둥에 박아가지고 기둥 자동차 후진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틀면서 가니까 붕 기둥을 받고 차가 이렇게 붕 떠서 탁 착지를 하는 거예요. 차가 다 찌그러졌지. 그 또 하루는 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바비네 집으로 가잖아요. 내가 거기 사니까 또 아주 좋은 기분으로 이제 퇴근하는 길에 차를 딱 댔는데 이제 그 빗물 내려오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 기둥에 집 기둥에 거기를 팍
박으면서 또 한번 들어가고. 웬만한 집주인 같았으면 이거 다 돈 물어주고 어? 돈 다 물어주고 이거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성격이 저랑 좀 비슷해요. 그냥 막 웃어 넘기고 막 그 별일 아닌 거 뭐 웬만한 건 뭐 별일로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런 애예요. 그래서 저랑 잘 맞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미안하긴 하잖아요. 미안하긴 하니까 이제 그 버닝스라는 그 웨어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빗물 파이프 그거 하나 사와가지고 아 이거 내가 고쳐준다고 그게 고쳐준다고 얘기를 한 지가 지금 한 6년 됐어요. 그럼 지금도 걔네 집에 가면은 자꾸 고치라고 막 뭐라 해요. 에이 시끄러워. 조용히 임마. 사실 뭐 그 퍼스에 다시 온 것도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오기가 쉬웠던 거예요. 걔네 엄마 아빠 뭐 걔네 사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니까 느낌상으로는 저도 뭔가 호주에 이제 가족 비슷한 게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이제 결정을 하기가 쉬웠던 것도 있어요. 또 그 이제 퇴근하면은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밤에 일하고 얘네들은 밥이나 뭐 이제 밥이랑 같이 살던 여자친구는 걔네들은 낮에 일하니까 집안에 딱 들어가서 내 방문을 열라고 그러는데 그 문에 포스트잇 딱 붙어 있는 거 I miss you 범첨 범첨 이게 옛날 맨날 범첨이라 불러요. 범첨. 야 범첨 뭐야?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래요. 베스트 프렌드. 난 그게 아직도 영어인지 뭔지 모르겠어. 쳐볼까? 범첨 범첨인 Fuck. 핸드폰 어딨냐? 아이고 지금까지 몰랐어. 이게 맞는 거야? 이거? Hey, Nick. Yeah. I just got a quick question, eh? Yeah. So, my old friend. Yeah. He used to call me Bumchum. Yeah. You know what that means? No, I have no idea. I think it means gay or something, doesn't it? Okay, I just googled it, and then it says yeah. A males. A male's homosexual partner. Yeah, it means he's gay and he thinks you're gay too. Oh, shit. Yeah, alright. Yeah, no worries, man. Have a good night. Alright, see ya. See ya. Bye. Bye. 이 친구는 지금은 결혼을 해서 딸이 둘이 있고 딸이 둘이 있고 그 퍼스의 그 커틴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델리샵을 해요. 네. What are you doing, Nan? Organizing. My Organizing your food. 커틴 대학교에 있는 Simply Delicious 많이 오세요. 왜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 나비한테 메시지가 왔네. Text only. What's up? 아무튼 I miss you 범첨 막 이렇게 하길래 어 좋은 애구나 그랬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좋은 친구랑 같이 재밌게 살았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뒤통수를 맞았네요. 뭐 저도 그랬던 거 있으니까 뭐 얘네가 하루는 내가 같이 사니까 한국 말도 뭐 배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한국말로 뭐 이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지. What's up? Boy, you know, Bobby used to call me Bumchum and stuff, right? Yeah. And then I just googled it and it says like it's a male's homosexual partner. Sort of, yeah. So this is just like a bungee prank and stuff, right? Okay. Just like you and your bungee, man. Yeah. You've been lying to me for 6 years. Yeah, alright. No worries. Yeah. Alright, sorry. Go. Go. See you tomorrow, yeah? No worries, yeah, man. Yeah. Catch ya. Bye. 그래서 하루는 또 물어보는 거야, 얘네가. 야, 한국말로 남자의 거기는 뭐라 그러냐? 그래서 반지라 그랬어, 반지. 그러니까 얘네, 그때부터 이제 얘네는 저를, 에이, 반지. 에이, 반지. 자꾸 반지 그래. 아, 뭐 괜찮아 그냥 반지 해 그냥 상관 없었죠. 뭐. 아무튼 다음에는 그 이제 호주에서 이제 그 공장을 다니면서 또 투잡도 하고 하는데 뭐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
이제 계속 이렇게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뭐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